알려드릴 테니까 좌우로 감사와 깊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실 텐데 세 마디 하겠어요.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마지막 굉장히 좋은 인사인데 우리 총회는 반드시 발전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우리 총회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회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총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 8회기에 임용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오늘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면은 총회장 되시는 박승식 목사님께서는 제가 옆에서 섬기면서 가만히 오니까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아이디어 뱅크. 그래서 이번 총회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실 건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달까지 총회장님 계속하실 텐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노예도 섬기고 총회도 섬기고 여기는 부회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해 드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절기인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